필드에 나갔더니 갑자기 악성 슬라이스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당황스럽죠? 연습장에서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필드를 나갔더니 확 그냥 슬라이스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와 이건 뭐 커튼까지 막 풀어질 정도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연습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공을 뭐 100개든 200개든 계속 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몸도 좀 힘들어. 몸도 힘드니까 아유 일단 손으로 좀 쳐야 되겠다. 일단 손으로 치겠다라고 해서 손에 의해서 몸이 끌려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골프는 처음에는 손이 가는 대로 몸이 딱 그만큼만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필드에 나가면 이야 이거 의지가 앞서니까 그냥 너는 그냥 내가 세게 치려니까 쫓아오면 된다 하면서 손이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 몸이 스타트를 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막 어? 우와 이런 경우. 심지어 저같이 프로여도 그렇고 좀 잘 치는 상급자들도 이건 진짜 내가 이번에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몸을 너무 크게 쓰면 우측으로 빡 밀리면서 우리 터진다는 말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오늘 평소에 치는 것보다 밀리는 경우에는요. 스타트를 왜? 여기에서 같이 다녔던 이 스윙이 지금 이렇게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트를 손으로 먼저 시켜주세요. 손으로 먼저 하고 몸을 움직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느끼기에 손으로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어서 우측으로 밀리는 거니까 그냥 시작하면 손으로 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막상 영상을 찍어보면 평소에 여러분들 스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필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갑자기 우측으로 빡 슬라이스가 나서 당황스러울 경우에는 이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간단하고 재미있는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